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일의 박물관이 오픈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브라질에 있다고 하네요. 자, 그 전에 두 단어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sustainable 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렇게 ABLE로 끝나는 모든 단어가 그런 것처럼 이것도 바로 형용사가 되겠죠. 우리가 sustain이라는 동사를 알고 있다면 이 의미도 추측 가능하겠죠. sustain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존하다, 계속해서 잘 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sustainable 하면은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환경 혹은 미래지향적인 뭐 에너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종종 나오는 거죠. 영어 표현을 볼까요? Able to last or continue for a long time. 영원한 것은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상당 기간,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이 될 수 있는 이라는 adjective, 형용사가 되겠죠. 자, 두 번째도 형용사인데요. compelling 되겠습니다. compelling 이라는 거는요, capable of causing someone to believe or agree 라고 영어 표현이 나와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믿도록 혹은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는 이런 의미예요. 즉, 굉장히 어떤 주장이나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compelling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compelling이 들어간 예를 한번 볼까요? Although it just recently opened, it has been praised as one of the world's most incredible structures, as well as a compelling argument for sustainability 라가 되겠습니다. 자, sustainable의 어떤 파생 명사까지 등장을 했는데, 일단은 자, 비록 그 박물관을 얘기를 하겠죠.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최근에 오픈되었고요. 그러긴 했지만, 즉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곳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구조물이다, 건물이다 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단순히 멋있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일까요? 어떤 지속성, 유지성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는 argument, 그런 주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틀을 보니까요, Museum of Tomorrow is open today 라고 되어 있네요. 내일의 박물관이 오늘 열렸습니다. 개장했습니다 라는 제목이네요. A new museum in Brazil focuses on the possibilities for a sustainable future through its interactive displays 라고 했습니다. 자, 브라질의 한 새롭게 등장한 이 박물관은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냐면 어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가능성일까요? 미래의 어떤 굉장히 유지 가능한, 지속 가능한 미래형, 어떤 미래를 위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박물관으로서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sustainable future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무엇을 통하였을까요? 그 박물관의 성격이 굉장히 상호작용적인 디스플레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The Rio de Janeiro's Museum of Tomorrow combines art, technology, science, and culture for visitors to explore global population growth, climate change, consumption, wealth distribution, advances in technology, and more. 주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시하는 방식도 인터랙티브하다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보면은 리오데자네이루,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이 내일의 박물관 이곳은요. 자, 미술, 예술과 기술과 과학, 그리고 문화를 결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문자들이요, 바로 이걸 탐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여기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기후변화라든지 소비, 그리고 부의
분배, 어떤 재산과 돈을 분배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등등의 많은 주제들을 결합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The museum, which looks like a giant spaceship, was designed by Santiago Calatrava, a Spanish architect who also designed the Olympic Stadium in Athens, Greece for the 2004 Games. 자, 우리가 아까 잠시 사진에서 보았지만 이 모양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렇죠? 역시나 이 박물관은요, 굉장히 거대한 우주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디자인한 사람은 바로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씨인데요. 이분은 이름에서도 좀 드러나지만 스페인의 건축가이십니다. 자, 이분은요, 이 아테네 올림픽 2004년도에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 올림픽 운동장을 스타디움을 디자인하신 유명한 건축가라고 합니다. The museum uses solar panels for power and a nearby water source to regulate temperatures inside. 자, 이 박물관이 그냥 화려하고 멋있게만 지었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은 아니겠죠. 자, 바로 태양 전광판을 이용해서 이 전력을, 태양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근처에 수원을 갖다가, 수원지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 내부의 온도를 갖다가 조종한다고 하네요. The building is 5,000 square meters and features an auditorium with 400 seats along with exhibition space. 자, 이 건물, 이 빌딩은요, 이 뮤지엄은 5,000평방미터를 넓이를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냐면 400명이 앉을 수 있는 강당, 그리고 전시회 공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costs $59 million to build and was funded by the city government and sponsors. 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까요? 5,9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은 어디서 됐을까요? 시 정부와 후원자들, 후원 기업들에 의해서 펀드를 받았다고 하네요. The museum was constructed as part of a neighborhood-wide rejuvenation project in the city's Puerto Marvilha area, which was once one of its poorest and most dangerous.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일환으로 했냐면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지역 전방위적인 어떤 재생,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바로 포르토 마라비아라는 밀라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굉장히 빈곤층이 있는, 굉장히 가난하고 또 가장 위험한 그러한 지역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한때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위험했던 이 지역을 다시 새롭게 재생, 갱생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기에 이렇게 멋진 박물관을 짓자라고 정해진 것이죠. Another new museum and new plazas have also opened nearby. And many wealthy developers have also been attracted to the area. 자, 또 다른 새로운 박물관과 새로운 플라자들도 근처에서 오픈이 되었습니다. 줄이 좀 잘못되었는데요. Open nearby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And many wealthy developers, 그리고 많은 부유한 사업가들, 개발자들 또한 이 부분에 have been attracted to area.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The Museum of Tomorrow, however, seems to be the main draw. 자, 이것저것 다른 플라자도 생기고 멋진 건물들도 지금 생기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미래, 내일의 박물관이라는 이 박물관이 굉장히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인기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Although it just recently opened, it has been praised as one of the world's most incredible structures, as well as a compelling argument for sustainability. 라고 됐네요. 자, 이 박물관은 비록 최근에 오픈되어서 역사가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믿을 수 없는 멋진 어떤 건축물로서의 평가도 받고 있고요. 또한 굉장히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자원과 재료를 갖다가 유지하고 재생하고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그러한 역할로서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나중에 브라질에 가면 리오데자네이로에 가면은 다른 곳보다 이 네일의 박물관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